저희 강민 씨는 쇼챔피언 MC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그 문빈이랑 사나가 잘 네. 해주나요? 아, 너무 잘해주시죠. 아, 진짜로 잘해줘요? 네, 정말 잘해줍니다. 그 친구도 그럴 친구들이야. 아니야. 또 유기현 씨가 지금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 윤사나 우빈이 문빈아 형도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. 아, 형님 안녕하세요, 형님. 안녕하십니까? 어, 그래. 전에 어쨌든 연락을 받았으니까. 맞아요, 맞아요. 그 원래 사나랑도. 네. 엘리게이터 쳐야 되는데 네. 누가 줄까 했는데 왜냐면 안무량이 훨씬 많았죠. 아, 그렇죠. 훨씬 많았어가지고 네, 그래서 사나한테 물어봤었죠. 근데 형이 하는 거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하게 됐죠. 돈 정말 없네요. 우리 사나 원래는 그 흐름에 있어서 그 흐름이 좀 자연스러워야 되고 네. 맥락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. 한 번씩 언나갈 때마다 중재를 해주긴 오, 하죠. 배라디어 할 때는 네네. 대충 말은 누가 좀 그 제가 했었죠. 그쵸, 제가 사나도 말을 잘 못하잖아요. 아, 걔가 이제 말이 늘긴 했는데 늘었구나. 예, 늘긴 늘더라고요. 예, 예. 생각이 좀 늘고 오. 나이가 차면서 말이 늘었는데 야, 다 컸네. 네, 참 신기한 게 저희도 이제 우주소녀 그 같은 회사 애들이 네네네네. 중학생 때 막 이럴 때 꼬맹이 때 보면서 이게 크는 것도 봤는데 사나도 똑같이 그때 애기 때 진짜 애기였는데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커가지고 나보다 키 커가지고 내려다보고 이러면 참 재밌을 게 너무 아니, 귀여워요. 근데 약간 옛날에는 진짜 애기 같다 이런 진짜 생각을 그랬어, 많이 했는데 진짜 그랬어. 요즘 안 그게 아니야. 요새는 진짜 아니야. 그게 아니에요. 아 진짜 다 컸구나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. 한동안 약간 애기로 불리기 싫어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. 애기 취급하면 좀 싫어하더라고. 근데 그러면서 은근 그걸 또 즐겼어요. 그때. 아, 그래? 그때는 걔가 약간 되게 똑똑해요. 그렇구나. 그럼 되게 즐기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애기 취급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요? 몇 살이죠? 우리 사나가 지금? 22살 됐구나. 둘 맞네요. 제가 24이니까. 아니 몇 년생이야? 00년생이죠. 00년생. 제가 98이거든요. 어, 그러면 뒷자리가 3인가? 3이죠. 이야. 외계인이네요. 외계인이죠. 네. 저희랑 다른 삶을 사고 있어요. 네. 사실 지금도 보고 싶어요. 왜냐하면 제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뭔가 네. 좀 허전하네요. 누구한테 전화를 걸고 싶어요? 전화요? 아, 사실 뭐 전화는 뭐 누가 됐든 네. 다 걸 수 있는데 네네네. 그냥 한 명 한 명씩 다 걸고 싶어요. 근데 지금 떠오르는 건 사나. 보통 사나가 말동무가 돼주나요? 아니요, 사나는 저를 무시해요. 어? 장난이고 사나는 항상 그래요. 제가 형을 놀아주는 거예요. 약간 이렇게. 네, 사나는 약간 오냐오냐 제가 봐줬습니다. 사나는 사나 처음 봤을 때 정말 애기였는데 네네. 키도 지금보다 지금처럼 막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. 아, 그때도 이 정도까지 크진 않았어요. 이 정도는 지금 아니에요. 더 컸죠. 맞아요. 활동하면서 진짜 많이 컸어요. 맞아요. 이 놈이 기어 오르더라고요. 게임 하니까. 야, 뭐, 왜, 그러니까 형이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게임할 때 사나 못 이겨요. 그래, 형이 그래서, 형, 왜 그래요? 아, 참 재밌습니다. 귀엽고. 예.